자, 이번에 해볼 게임 스팀에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에지 오브 세니티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지금 데모 버전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얼마 안 있으면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무려 한글 정발이네요. 한번 맛만 보려고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새 게임. 1번. 캠프에서 언제든지 게임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캠프에서 하루가 시작될 때 게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철인. 캠프에서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에만 자동으로 게임이 저장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둘 다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생존 게임이구나. 일단 일반으로 먼저 맛을 보죠. 데모기도 하니까. 알래스카. 1960년대의 언젠가. 어? 뭐야? WASD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 벌써 전초기지로 돌아왔나?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군.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멍하니 걷게 된다니까. 가끔 아무 생각 없어지는 것도 이상할 일이 아니지. 게임 진행이 헷갈리거나 막혔다면 언제든지 게임 메뉴에서 키 설정을 확인할 수 있다. 최신 목표는 화면 우 상단에 표시된다. 여기 시설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라. 이게 내 발자국 소리인가 봐. 랜턴을 얻었어요. 이게 뭐지? 스페이스를 누르니까 이거 움찔거리네. 회피하는 건가? 불 어떻게 켜? 아, 이 키. 망할 놈의 눈 보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램프를 켜는 게 낫겠어. 이 키로 램프를 켤 수 있다. 하지만 램프는 연료를 소모함으로 필요하지 않을 땐 끄는 게 좋다. 아, 연료가 달고 있네? 실시간으로. 마우스를 화면 가장자리에 두면은 그쪽으로 시야를 좀 넓게 볼 수 있군요. 쉬프트로 빠르게 달려갑시다. 기름이 너무 아까워요. 프리즘, 언제나 지켜보고 있겠지. 외딴 곳에 처박히니 조그만 보급기지라도 말이야. 드디어 돌아왔군. 하루종일 걸린 것 같은 기분이야. 나 안 눌렀는데 왜 대사 넘어가고 난리야. 나 말하고 있었잖아. 여긴 해도 짧으면서 시간은 더럽게 안 간다니까. 문 열기. F키를 꼭. 들어갈 수 있네? 사람이 있네? 좀 이따 보자. 피곤하군. 바로 자러 가야겠어. 여기가 우리의 은신처인가 봐. 어, 생존자도 있고 말이야. 나 혼자 생존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네. 아, 돌아오셨군. 그래, 본부에 갇혀서 중앙난방이나 쬐고 있을 줄 알았더니. 저 아직 여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 달 전까지 얘기지. 자네 전출 갔잖나. 전출?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나갔다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말 안 해준 걸 수도 있겠군. 그놈의 책상 물림 놈들은 나한테 메모 한 장 남기는 법이 없어요. 아니면 메모를 보냈는데 중간에 사라졌을지도요. 여기서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먹물들 케어해주느라 너무 바쁜 걸지도. 연구소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맨날 그렇지. 이번엔 또 뭔 일이랍니까? 내가 아나, 망할 놈의 무전기가 또 먹통이야. 뭐가 문제인지 감도 못 잡겠군. 아마도 안전위반이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회사에서 늘상 있는 정치질의 일환일지도. 경사 났네. 감사는 사무소랑 본부에서 나면 되잖아요. 왜 우릴 그냥 일하게 냅두질 못하지? 말도 말게. 뭐 나도 슬슬 다시 일하러 가봐야겠군. 자네도 좀 쉬어두게. 침대 아직 비어있어. 위에서 자네 호임도 안 보내줘서 말이야. 고맙습니다. 얘긴 나중에 하죠. 한숨 자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겠지요. 나 어디서 자? 켜기? 아, 이거 레코드를 켰네요. 그리고 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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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꿈인가? 아, 꿈이구나. 아, 자고 일어난 사이에 집이 날라간 줄 알았네, 씨. 뭐야? 아니, 설마, 거기 있었나? 참으로 나약한 육신이로군. 안타까워. 말하는 괴물이 나오는 꿈 같은 건 딱히 꾸고 싶지 않은데. 네 망상은 곧 끝나리라. 감히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재미있군. 어우, 목 아파. 그냥 읽을게요. 네 속임수는 오직 네 자신에게만 먹힐 뿐. 너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계략은 매번 헛수고로 돌아갔다. 어디 맘대로 숨어 있어봐라. 결국 네 역할은 내 먹잇감이자 누릿감일 뿐이야. 저기 지금 사람 잘못 본것 같은데. 야, 말하는 게 이렇게 맹하냐? 한심하군. 그딴 기만과 눈속임에도 너를 오랫동안 지켜주진 못해. 네 목에 와닿는 포식자의 입김이 느껴지지 않나?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다, 이젠 깰 시간이다. 아니, 주인공 개쿨해. 뭐 쪼는 게 없어. 뭐야, 좀 어둡네. 또 전력이 나갔군. 이 정도야 일상이지 뭐. 도깨비 제법을 확인해 봐야겠어. 확인. 프랭크가 없군. 뭘 하고 있는 걸까? 어? 여기가 열려있네요. 여기는 전력이 내려가서 안 열리고. 어우, 브금 완전 쎄한데? 비어있음. 전기 퓨즈. 내가 퓨즈를 넣고 이제 여기 열어볼까?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정리 좀 하고 살라니까. 참. 고물딱지 라디오로군. 주파수가 맨날 틀어져서 직접 맞춰줘야 한단 말이야. 지금 바로 본부에 주파수를 맞춰서 눈보라와 전기 때문에 대해 아, 전기 문제에 대해 보고하는 게 좋겠어. 다이얼을 좌우로 돌려 적절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라. 됐다. 잡음. 전 직원은 신속히 가장 가까운 대피 지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주요 시설에서 완전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보안 코드는 172로 초기화되었습니다. 반복합니다. 보안 코드는 172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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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 히 어우, 아슬아슬했군. 저 괴물은 대체 뭐지? 꿈이 아니었어? 야, 기름이 너무 많이 닳고 있는데? 동굴에서 나갈 바, 오! 뭐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스트레스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트라우마 특성으로도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오, 약간 진짜 느낌이 그 다키스트 던전의 생존 게임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픽도 그렇고. 빨리 달려가자. 어, 여기 스태미나가 있구나. 줍기 연료. 방금 찾은 연료를 사용해 램프를 채울 수 있다. 연료는 소지품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료. 램프를 켜는데 필수품이다. 여기서 불빛도 없이 오래 돌아다녔다간 광기와 죽음만 불러올 뿐이다. 계속 연료를 넣어달라 떼쓰지만 그 대신 그늘과 어둠을 뚫고 앞길을 밝혀준다. 아이템 설명이 굉장히 재밌네. 뭐야 저게? 제길, 이거 영 안 좋은데? 거기 누구 있나? 도와줘! 누구지? 아, 할아버지잖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네로군. 뭐 당연하죠. 누구 다른 사람 기대했습니까? 얘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쿨하냐 진짜. 분명 내 눈앞에서 됐네. 다리가 아주 엉망이 됐어. 응급처치가 필요해. 상세하게 지시해주세요. 전 치료에 대해 전혀 몰라요. 알코올이나 좀 가져오게. 여기서 나는 약초랑 섞으면 간이 구급량을 만들 수 있겠지. 한번 찾아서 해보죠. 여기 술병이 있네? 뭐야? 알코올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 고급약 주기. 못 주는데? 약초를 또 찾아야 되나봐. 약초라. 이건 뭐지? 어? 약초가 대놓고 있었네? 그리고? 다시 와서? 이거를? 조합? 제작! 제작이 있네 여기. 응급처치 도구. 출혈, 통증, 골절과 같은 시급한 부상에 대처하는 도구다. 어떤 부상이든 당장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제작. 제작! 됐다. 응급처치 도구 완성. 트라우마는 뭐야? 뭐 지금은 전혀 수치가 없는 수준인가봐요. 일지 수집. 이상한 일지 일부. 지역의 모든 인물상을 찾아라? 그런게 있구나. 자 일단 받으시죠. 다행이야. 이거면 도움이 되겠어. 조금만 쉬면 문제 없을걸세. 근처에 있는 옛 캠프 기억나나? 거기라면 하룻밤 새는데 충분할 거야. 하루를 살아남았다. 요약 보기. 벼랑 끝에 온 걸 환영한다. 야씨, 이런 느낌이구나. 재밌는데 게임? 새로 획득한 트라우마. 환시. 한쪽 눈을 뜨고 다른 쪽 눈을 감고 세 번째 눈을 충분히 찡그리면 공포는 사라진다. 어느 눈이 어느 눈인지 알 수만 있다면. 현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풍경이 보인다. 어? 아 이게 하루가 지나면 트라우마가 획득되나 봐. 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현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풍경이 보인다. 세 번째 트라우마까지 획득하고 더 나아가면 죽음인가 봐. 근데 이거는 스토리상 무조건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도. 아직 캠프에서 할 일이 있어. 프랭크와 대화. 곧 날씨가 바뀔 걸세. 여기 머물 순 없지만 보급품이 없으면 멀리 가지도 못해. 근처 연구기지로 가보게. 거기서 보급품도 좀 찾고 본부와 연락을 할 수 있을지도.
유용한 걸 찾아오게. 하지만 조심해. 지도에 연구 기지 위치를 표시해뒀네. 좋아요. 최대한 빨리 돌아오죠. 약간 다키스트 던전이랑 덜렁다크 섞은 느낌인데? 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게임이 내 스타일인데? 저장소. 급식대, 급수대, 제작대. 허. 작은 돌. 그냥 돌멩이다. 인간이 가장 오래된 도구기도 하다. 커피는 아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각성제. 캠프 인물의 탈진 상태를 치료하는 아이템. 별게 다 있네. 위시 채 있어. 가볼까? 지도. 캠프에서 쉰다. 여기가 자네의 캠프일세. 원한다면 여기서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나. 체력 점수 회복 40, 스트레스 점수 강도 8. 연구 기지. 날씨가 바뀌는 철이 다가오고 있네. 여기 머물 순 없지만 우선 아까 얘기했던 거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역을 선택하고 저기를 이제 탐험을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선 일단 완전 안전하다는 뜻이네.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지도에서 내가 가야 할 곳,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느낌. 오케이. 도착했어. 좋아. 캠프로 다시 돌아가자. 왼쪽에도 길이 계속 있는데요? 왼쪽부터 가볼까요? 헉! 숲이 있어. 들어가기. 뭐지? 들어가보자. 궁금하다. 헉!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무서워! 캠프로 돌아가기. 여기가 캠프로 돌아갈 수 있는 발자국 소리 들리는데? 뭐야, 아이템도 없이 정면으로 승부하기에 너무 강한 괴물도 있다. 그럴 때 숨어서 지나치거나 덫에 걸리게 하거나 머리를 돌로 후려쳐서 기절시키자. C키를 누르면 숨어서 지나갈 수 있고 Shift로 도망칠 수 있다. 아, 이렇게 숨을 수 있구나. 뭐야, 왜 저렇게 생겼어. 발자국 소리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다니면 이동 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좋은데? 상자 열기. 작은 돌 두 개. 상자 열기. 튜토리얼도 굉장히 친절하고. 이 게임 정식 출시되면 무조건 하겠는걸? 하, 꼴 좋다 새끼들아. 땅굴은 막혔군. 하지만 저쪽 문은 확인해 볼 수 있겠어. 뭘 바꾸기가 있는 거야 지금? 일단 확인. 칠판은 거의 피와 점액질로 뒤덮여 있다.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56번 표본 56. 배치 D. 3차 투여 거부. 추가 처치 취소됨. 문 열기. 아까 뭐 바꾸기 R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버그인가? 천천히 돌아다니자. 어? 아! 돌을 써버렸어. 좌클릭 누르니까 돌 써지네. 어디까지 와요? 오른쪽 둘러봅시다.
기름이 없어요. 기름 이제 넣을까? 그래, 넣어보자. 얼마나 차나 보자고. 아, 풀로 차네. 아, 좀 더 쓰고 쓸걸. 많이 차는데? 야, 지형지물에 따라서 바뀌는 발자국 소리, 디테일까지. 뭐야? 좀 조용히 좀 해. 다들 급하게 떠난 것 같군. 신규일지 항목. 잃어버린 편지. 안녕 엄마, 너무 오랜만에 편지해서 미안해요. 좀 나중에 읽자. 너무 시끄럽다. 파란색 출입카드가 필요해. 구슬기. 몸으로 무려 세 번이나 쳐야지 열리네요. 방금 뭐였지?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 알람 때문에 문이 잠긴 모양이군. 좋아, 여기 좀 조용하니까 여기서 읽자. 안녕 엄마, 너무 오랜만에 편지해서 미안해요. 요새 좀 바빠서. 먹물들이 계속 일을 미루는 바람에 시간을 보충하려면 잔업까지 해야 했어요. 빨리 집에 갈 수 있으면 좋겠네. 여기 있으면 소름이 끼쳐요. 아빠가 사고 당하기 전에도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제 걱정은 마세요 엄마. 또 괜찮은 보관처를 찾았거든요. 쌤한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물함 비밀번호는 항상 방 번호로 시작해서 직원 아이디로 끝나니까 알아내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또 편지할게요. 슬슬 가봐야겠어요. 다들 요새 신경이 바짝 서있는데 괜히 기분 거스르긴 싫어서. 데이비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엔 나도 휴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편지는 여기서 끊긴다. 오케이. 방번호 2번. 방번호 2번. 직원번호 37번 같아. 237. 작은 돌 3개. 돌을 꽤 많이 주네. 이 돌을 잘 던져서 맞추면 기절한다 이거지. 뭐야? 발걸음을 주의하라. 괴물들은 각각 다른 감각이 발달해 있다. 이 괴물은 청각밖에 없어서 슬쩍 지나가거나 돌로 공격해서 처치할 수 있다. CK로 숨어서 이동하다가 적의 근처를 지나려 할 때 움직임을 멈출 것. 여기 있다. 뭐야? 나이스. 곰덫. 돌을 맞추면 잡을 수 있을까? 기절할까? 잡을 수 있을까? 기절할까? 너무 궁금한데. 지금 죽었어? 죽었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좋아. 돌도 꽤 많이 주니까 팍팍 쓰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이제 나가야 돼? 알람을 끌 방법을 찾아라? 알람을 어떻게 끄지? 파란색 키카드를 얻었으니까 여길 열고 들어가서. 여긴 아무것도 안 보여. 막다른 게? 켜기. 불을 켰어요. 주파수 맞추기. 전 직원은 신속히 가장 가까운 대피 지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주요 시설에서 안전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자동화 메시지잖아. 대충 알겠군. 회사야 당연히 직원들을 자동화로 대체하고 싶었겠지. 어이, 이 주파수 누구 있나? 대답해봐. 이 주파수는 프리즘 직원 전용입니다. 프리즘 관계자가 아니시라면 채널에서 이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다. 사람이잖아.
저기 나 프리즘 직원이요. 보고할 게 있는데.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사방이 지옥이 됐다고요. 전 직원은 지정한 대피 지점으로 집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집결지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도망쳐요. 그냥 내려버려둬. 그돌 들어봐요. 우린 그 대피 지점인지 뭔지 갈 수가 없어요. 잡음이 점점 심해지더니 찢어지고 갈라지는 소리만 난다. 망할 놈의 싸구려 고물딱지 같으니 그냥 끊겼잖아. 믿을 건 우리밖에 없겠군. 대체 누가 뭐가 건드린 건지. 쪽지 읽기. 신규일지 항목 연구기지 2. 과학자의 공책에서 뜯어낸 페이지. 1일차 현장 도착. 일기가 좋지 않음. 2일차 연구장 건설. 광부들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는다. 공식 연구에 대해 베리에게 연락하도록 함. 6일차 장시간 노출됐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 없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함. 광부들을 이용해서 뭔가 생체 실험하나 보다. 14일차 여전히 눈에 띄는 변화 없음. 광산 내에서는 자연차폐가 되는 것일지도. 조슈아와 몇 명을 보내 정밀 조사할 것. 23일차 변화 기록 없음. 필립에게 다음 로테이션 중 하나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것. 초기 변화는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일지도. 31일차 물질 노출. 노을, 하늘 이후 촉수처럼 보이는 낙서들만 되어있다. 헉! 과학자가 오염됐나봐. 아까 보니까 그 막 저 멀리에서 초록색 같은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 광물한테서 오염된 거 아닐까? 비어있음. 알람을 껐으니까 광산에 있던 이상한 연구소문을 확인하라. 연구기지로 돌아가 자원을 찾아라. 일단 여기 오른쪽 문 열 수 있겠지? 열린다. 고철뿐인가? 쓸모있는 건 많지 않군. 프리즘에 더 이상 보급을 하지 않는다면 재보급 기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물통 두 개! 식량 두 개. 지금 당신과 일행을 살려놓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돈, 권력, 과학적 진보도 지금 당장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즉각적인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식량. 알래스카 야생에서 편식은 꿈도 꾸지 못한다. 영양가 있고 목숨만 부지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진짜 절실하게 써있네. 문체가 되게 좋다. 노란색 출입카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다. 노란색 문을 여는 카드로 보인다. 헉! 이게 사람이 깔려 죽어 있어요. 손보임. 우리 뭐 잠겨있던 곳이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노란색 키 가지고 그냥 돌아갈까? 뭐야? 어 깜짝이야 씨. 다른 출구를 찾아야겠어. 어? 아, 길이 무너져서 못 가네. 아, 그래서 아까 다른 캠프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구나. 여길 우리가 먼저 봐가지고. 여기로 가면 되는 건가? 캠프는 이쪽 길이지만 광산 입구가 막혔는지 확인해봐야 돼. 아이 무서워 씨.
시야가 어디까지인지가 잘 모르겠어. 안 보이나? 쟤는 입에 뭘 저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초록색 턱수염인가?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손이 촉수가 됐네. 아, 여기구나. 오케이. 뭔 소리야? 뭐야? 아 싫어! 안 돼! 제발 안 돼! 그만해! 더 이상 못해! 잠깐! 그 자들이 아니잖아? 그 자들? 괴물은 말하는 거요? 세상에 이게 대체 누구지시오? 그 괴물들 날 사슬로 묶어서 이상한 걸 마시겠어요! 그러더니 눈부신 빛을 비추고 바늘로 콕콕 찔러대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그랬다니까요! 아무래도 서로 다른 괴물을 얘기 중인가 봅니다. 프리즘이 이랬다는 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날 좀 도와줘요. 여기서 풀어줘요. 열쇠는 탁자 위에 있어요. 여기서 죽긴 싫어요. 그 괴물들이 다시 돌아왔다가 제발 날 해치게 두지 말아요. 여기 두고 가지는 않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몸을 할 수는 없지, 악감정은 없지만 당신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제 얼굴에 막 수포 같은 거 생긴 거 봐봐. 난 안 풀어줄래. 모험을 할 수는 없지. 괴물로 변한다지. 사슬 열쇠. 대화? 돌아왔군요. 잠깐 동안은 혹시나. 아니 됐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열쇠 가져왔어요? 미안합니다. 모험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거 무조건 풀어줘야 되나보다. 진행이 안되네. 아닌데? 내가 선택... 아! 돌을 써버렸다. 헉! 내가 선택하니까 이제 다시 선택지가 안 떠. 어떻게? 못 구해주나? 한번 찔러본 거였는데. 근데 백방 풀어주면 괴물 될 것 같은 걸.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걸? 들켰다. 뭐지? 들켰는데? 들켰는데? 안 들켰습니다. 지금이야. 숨어. 얘도 생긴 것만 봐서는 원래 사람이었던 거 뭐 거의 100% 확실하잖아, 그지? 이제 돌아가자. 하루를 더 살아남았다. 좀 찼네? 이거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네가 떠난 동안 나도 주변을 좀 둘러봤네. 멀리 가진 못했어. 이 망할 놈의 다리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취를 찾았네. 아직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구출해 온다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 한데 뭉쳐야 하지 않겠나? 그냥 우리끼리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지만 저들을 두고 간다면 나중에 여정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헉! 사람을 구해야 되는구나. 사람을 많이 구해서 최종 엔딩에 도달해야 되는 게임인가 봐. 게다가 그냥 두고 가자니 마음이 편하지도 않네. 자넨 어떤가? 찾아보죠 뭐. 원정을 떠나기 전에 잊지 말고 보관소에 들러 배낭에서 필요없는 아이템은 두고 갑시다. 호 저장소. 필요없는 아이템 돌 두 개. 곰덫.
이름처럼 큰 짐승을 잡는 용도에 덧치지만 괴물을 잡는 데에도 유용하다. 물통. 물통은 급수대로 빠지네? 급식대. 오, 아 근데 사람을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식료품도 많이 달겠네요. 그죠? 이렇게 파밍을 해가지고 하는 거군요. 다른 지역. 스트레스를 좀 하락을 시켜야 되나? 나중에. 광산,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 프리즘,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 숲,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광산으로 가보자. 너무 늦기 전에 생존자들을 구해온다. 와, 이거 혹시 다 못 가? 그러니까 장소를 선택해야 되나? 막 프리즘으로 가면 연구원 나오고, 광산으로 가면 광부들 나오고, 숲은 뭐 민간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일단 광산부터 가보죠. 오! 괜히 온 것 같아요. 돌아갈까요? 벌레가. 광산이 저 불쾌한 것들로 가득하군. 큰 돌은 뭐야? 옛 속담처럼 돌멩이는 문제 두 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만능 도구다. 문제가 아무리 커봤자 더 큰 돌과 강한 팔, 정확한 조준만 있으면 된다. 장비를 한 상태네요. 우클릭은 근데 도대체 용도가 뭐지? 회피가 맞나? 들어가. 여기가 1층이고 2층으로 가야겠군요. 켜기. 불이 켜졌어. 오른쪽에 지금 부시럭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니까. 아이씨. 큰 돌 쓰긴 좀 아까운데 이 친구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겁나 가만히 있어. 됐어. 모든 애들을 다 잡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냥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제일 좋지. 엘리베이터가 있네? 망가졌군. 여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비어있어. 망가졌. 왼쪽에 엄청 큰 발소리가 들리는데? 뭘까? 이따가 도망칠 때 저 벌레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해. 미리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왼쪽에 저 문을 고치고 열고 여기에 숨어야 되는 걸까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작은 돌. 어? 작은 돌? 우리 작은 돌이가 나왔으면 바로 가서 조져줘야죠. 지금이야? 예. 작은 돌이면 쏘줘야지. 저거구나. 어머, 이 정체가 뭘까요? 터트려볼까? 아니야, 일단 쟤부터 조지자. 어, 두 마리네.
어떡하지? 이거 장비 키가 뭐더라? 오케이. 이걸로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아보자. 지금 안 되네. 아, 숫자 키로 바꿀 수 있네요, 장비는. 오케이, 두 마리 다 잡았고. 보라색 게이지가 차고 있다고? 어, 뭐야? 어, 뭐야? 왜 엄청난 속도로 차고 있었는데 괴물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수치가 막 계속 올랐나봐. 아우, 여기 왜 왔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어! 어? 어? 아, 그냥 소리 들으면 터지나 보다. 연료. 나이스. 헐, 무서워. 소름 끼쳐. 아, 너무 어두운데? 뭐야? 야, 빛을 인식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따라가 봅시다. 아니, 보라색 게이지가 초고속으로 차는데 이거 맞아요? 저 언제 돌아와요? 그냥 반대편으로 가자. 엘리베이터가 있네. 들어갈 수 있어. 여기서 5층으로 갈 수 있네? 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야, 근데 나 트라우마 쌓이겠다. 어떡하냐. 아, 좀 귀찮아졌는데? 쟤 죽이자. 지금. 그냥 기절했네? 아, 왜 또 이리 와. 아, 오른편 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오른편으로 가야지. 아, 나 보라색 다 찼음. 아, 트라우마 없겠네. 아, 괴물한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안녕히 계세요. 3층으로 올라왔네? 야, 괴물한테 너무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 아, 오른쪽에서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들켜도 숨으면 어그로가 풀린다. 한정은 좀 후한 편인데? 달려주세요. 꺼져. 달려주세요. 들어가. 2층 올라가 버렸. 얘가 어디야? 왔던 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구나. 아, 레버가 부서져 있어서 고장났던 엘리베이터네. 어, 아, 여기가 올라오는 길이고 우리는 5층까지 내려가야 돼.
옆으로 더 가보자. 클레어의 파일. 클레어의 파일. 프리즘 인사부에서 나온 잡다한 서류들이다.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클레어가 신경 쓸 일이다. 어? 클레어가 누구지? 나중에 만나나 본데? 왼쪽에 엄청 큰 발자국 소리가. 어둠에 있다고 해서 트라우마 수치가 오르진 않아요. 그냥 겁나 뛰어. 서 숨기. 5층에 클레어가 있나? 여기 그냥 막다른 길이고. 잠깐만, 얘 지금 이리로 오고 있는 거야?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저 무기도 없는데? 어, 더 안 온다. 와, 나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스트레스 수치가. 살짝만 가까이 가도 되게 막 팍 오르네. 빨리 가서 숨어야겠다. 숨어있으면 영향을 안 받는군요. 거리 유지. 이거 불 꺼지면 그냥 바로 넣어버리. 쟤 저기서 멈추냐. 그냥 사용. 뛰어. 자, 이제 5층으로 내려갑시다. 이쪽은 막혀 있고요. 문 열기. 불이 왜 깜빡깜빡해? 칼! 이거 칼이 꽤 유용하겠어. 좌클릭으로 칼로 공격할 수 있다. 칼은 낮은 피해와 빠른 공격 속도를 가진 무기다. 또한 특정한 잠을 살렸는데 사용할 수 있다. 어? 내구도는 무제한이야? 야생 한가운데 떨어졌다면 좋은 칼 한 자루는 큰 도움이 된... 내구도가 있네! 아이씨! 이건 딱히 좋은 칼은 아니지만 무기, 도구, 간이, 자물쇠, 따개 등으로 써먹을 수 있다. 오케이. 이거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내구도 1 먹겠지? 그러면은 좀비를 잡는 용은 아니야. 뭐지? 안 되는데? 아, 확인키로. 어? 내구도가 안 다네? 그럼 한 번 진짜 찔렀을 때에만 내구도가 다는 걸까? 들어가보자. 어? 술병. KT인가 얘가? 통신사니 니가? 아, KT가 아니라 클레어구나. 미안하다. 이제야 구조대가 왔네. 일단 제 서류부터 챙길게요. 규정상 직원 구조에는 운영에 중요한 물품의 복구도 포함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서류거든요. 거의 필수급이죠. 아마 3층 어디서 괴물들한테 도망치면서 흘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작작 물려먹... 아이, 죄송합니다. 저기요,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찾아보긴 하겠지만 보장은 못해요. 이미 내 손에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방금 드렸는데요? 여기서 빠져나갑시다. 잠깐만, 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바로 돌아오죠.
이렇게 소리가 커. 여기가 어?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네? 근데 우리 아직 확인이 덜 끝난 곳 많지 않아?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 버튼 뭐 나중에 고쳐서 쓸 수 있는 건가? 일단 가자! 하루를 더 살아남았다. 어? 아니 뭐야!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었어? 아 2층을 가봤어야 됐는데. 새 트라우마 획득. 어디? 밤의 공포. 꿈은 현실로부터 도피처였으나 이제는 그저 공포를 반영할 뿐. 자리에 누우면 눈이 크게 뜨이며 주변의 어둠을 인지한 악몽과 깨어있는 세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수면 부족은 휴식 시 체력 회복을 방해하지만 잠 못 이루는 시간 동안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큰 돌을 제작할 수 있다. 헉, 트라우마를 어둠에 따라서 또 이점도 같이 취할 수 있네요. 구출한 생존자 클레어. 아무리 살펴봐도 이만한 인사 관리자감이 또 없다. 클레어는 전형적으로 회사에서의 정치 싸움에 이골이 난 예스맨이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간이 캠프도 잘 세우고 물류 관리에 대한 감각도 있다. 물론 죽게 놔두고 떠나진 않겠지만 웬만하면 절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1차 완료. 동료가 생겼네요. 여긴 완전히 베어지만 그래도 손을 좀 보면 잠신 버티겠군. 어떻게든 살려면 급수대가 필수일세. 일손도 늘었으니 새 동료더러 고치라고 맡겨보겠나. 자, 캠프에 흩어져 있던 목재야. 잘 써먹도록. 나무 조각. 강철과 콘크리트가 출현하기 전까지 건축의 핵심은 바로 목재였으며 여기서는 아직도 제작이나 건축에 유용하게 쓰인다. 생존자를 위한 필수 자원. 유용한 용도가 참 많다. 상황이 꼬이면 그냥 마셔버려도 된다. 클레어와 대화. 클레어 상태 확인이 있네? 클레어 상태 확인. 할당됨. 이게 대기 상태인가봐. 사기 10. 기술. 급수대 담당. 생산량이 한 개 증가한다. 뭐야! 생산을 할 수 있어? 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자를 얘한테 줄 수 있나봐. 그래서 사기를 올리나본데? 이건 순전히 PR 쪽에서 터트린 사고예요. 그래봤자 평소처럼 욕은 인사해서 다 처먹겠지만. 그거 참 굉장한 문제처럼 들리는군요. 그 문제는 이름할 테니 나는 좀 더 원시적인 일에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 같은 거요. 할당을 어떻게 시켜? 응급처치도 오고 큰 돌. 급수대의를 어떻게 할당시키지? 어! 물통을 줘버렸다. 냈나. 어? 아 얘한테서 지금 물과 식량을 뺏은 거야? 아이템. 그럼 내가 이렇게 물을 갖고 있네? 그럼 여기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저장소에다가 아 원래 들어있었던 건데 저 자식이 꺼내왔네. 야! 너 내가 언제 뭐 주워 먹으라 그랬어. 근데 이걸 줘야 얘가 물을 만드나? 이렇게? 소리 되게 좋다. 근데 이거 스트레스 수치 어떻게 줄이지? 여기 자면 되나?
급수대에게 일꾼을 할당해. 아, 여기가 급수대구나. 급수대. 곧장. 급수대는 캠프에 식수를 생산하고 저장한다. 작업대가 망가져서 우선 수리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 개선비용. 나무 두 개로 이걸 고쳐서 쓸 수 있네요. 고장에서 레벨 1로. 신규 제작법 소음 미끼. 플레이 추가 소지품 칸 플러스 1. 캠프에 추가 소지품 칸 플러스 1. 일꾼 할당. 오. 개선 작업엔 1일이 걸린다. 오케이. 프랭크와 대화하라. 오, 여기로 와있다. 또 나가기 전에 좀 쉬어두게. 몸이 좋지 않거나 피곤한 상태로는 자칫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 캠프에서 잠시 쉬는 게 영원한 안식보단 낫잖나. 그거 맞는 말이네. 얼마나 싸돌아다니든 그 끔찍한 유머 감각은 여전하네요. 개그친 거였어? 수리 완료. 급수대. 신규 제작법 소음 미끼. 오케이. 급식대가 있네. 자원도 부족하고. 급수대. 와, 제작을 계속 할 수 있구나. 제작 두세 개 이렇게 만들어지나 봐요, 하루에. 좋다. 할당됨. 생산량이 하나 증가한다. 얘 물 다 마신 거야 지금? 내 물! 물! 물이 없어? 괜찮아, 이제 만들 거니까. 좋아, 드디어 물을 확보했군. 이 적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이랄까. 또 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급수대에서 작업할 인원을 할당해 두게. 지금 할당 돼 있는 거 아니야? 어, 돼 있는 거 맞지?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휴식을 취해봅시다. 아, 다른 데도 다 갈 수 있네. 그치? 캠프 스트레스 점수 감소. 뭐야? 여기서 못 쉬네? 왜 못 쉬어? 아, 좀 줄었네, 스트레스 수치가.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기 캠프로 돌아오면 일정량의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하는 것 같아요. 계속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다른 데로 가보자 이제. 이번엔 어디를 갈까? 프리즘이랑 숨 남았네. 프리즘 먼저 가보자.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 자네가 떠난 동안 나도 주변에 좀 들어요. 이거 읽었던 거고. 넘어가자. 이게 보면 항상 왼쪽에도 길이 있어. 웃겨. 땅 떨어진데? 사용? 엥? 어, 뭐야? 어디가? 다시 올라가. 여긴 좀 나중에 오자. 지금 보니까 이게 완전 오픈월드가 아니라 그 동선이 나름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동선이 보니까 항상 오른쪽이 먼저더라고. 그래서 오른쪽 먼저 가보자. 에헤이! 경사 났군. 제대로 끼웠어. 다른 입구를 찾아봐야겠네. 오케이, 막다른 길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내려가자. 오히려 좋아. 어, 왼쪽 계속 쭉 가볼까? 막다른 길인 듯. 야! 얘 찌를 때 모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야! 소박해 이거. 방금 뭐죠?
아, 잘못 본 건가? 오른쪽은 완전히 막혀있고. 빨리빨리 들어가자. 기름 단다. 오른쪽 막혀있고. 켜기? 아, 불이구나. 내려가고. 돌. 길이 두 갈래네? 싸워볼까? 아, 좀 궁금하긴 해. 지금이야! 신규 일지? 괴물. 불쌍한 놈들, 도련변이를 일으키다가 말아서 버려졌다. 그냥 죽이는 게 자비일 것이다. 빠른 최후를 안겨주고 움직여라. 클레어 일지. 읽었던 거 아니지? 아무리 살펴봐도 이만한 인사관리 작감이 또 없다. 클레어는 전형적으로 회사에서의 정치 싸움에 이군이란 예스미. 아, 읽었네. 네 번 찌르니까 죽었거든요? 근데 이거 장담컨대, 아, 아닌가? 얘가 공격하는 걸 먼저 피하고 찌르면은 데미지 없이 잡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찌르고 그 쿨타임 동안 못 움직이거든요? 찌르는 모션 동안? 그래서 무조건 한 대를 맞아요. 공격을 먼저 피해볼까? 나무 조각. 칼 내구독? 헉! 어머! 칼 내구독 한 번 찌를 때마다 다네? 야, 아, 잡으면 안 되겠다. 이거 부서지면 자물쇠도 못 따잖아. 아니야, 나 안 싸울래. 이제 싸우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칼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자. 칼이 막 두세 개 있을 때. 아이템 아무것도 없고. 분위기가 쎄한데? 제1연구장? 여긴 처음인데. 나갈 수 없어요. 아! 아까 거기다 문 잠겨있던 곳 너머로 왔군요. 여기가 계단?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네. 방사능 표시가 있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초록색 출입카드. 아, 부금이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하지 마. 비어있음. 아, 쉣. 어이, 깜짝이야, 이 개새끼. 뭐야? 방금 뭐였지? 열 수 있고. 비어있음. 왜 다른 데는 못 뒤져봐. 야! 저기도 캐비넷이야! 주인공아! 야! 빡대가리. 뭐야 여기? 상태가 심각한 조명탄. 강렬하지만 금세 꺼지는 조명탄이 앞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때, 적들의 시선을 끌 때, 그리고 괴물들에게 겁을 주어 쫓아낼 때 유용하다. 오, 슬롯에 넣을 수 있나요? 어, 그렇네요. 칼을 기본적으로 항상 들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단축키에 넣어야 돼. 네, 이거 들고 있자. 어? 조명탄을 많이 주네? 왜? 뭐? 왜? 아우, 깜짝이야, 씨. 조명탄을 되게 많이 준다. 뭔가 필요하니까 주는 거겠지?
초록색 출입 카드. 쪽지 읽기. 생존자가 있을지 모르는 장소. 진행 중인 연구. 혼돈의 돌 연구에 집중. 표본 확보 및 연구. 작은 돌 조각을 인체에 노출시킬 경우 나타나는 영향을 관찰. 맞네. 역시 광부들을 마루타로 삼은 게 맞네요. 광산과 작은 돌 조각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최적의 기회는? 이라는 첨언이 쓰여 있다. 응급처치 도구. 가방이 꽉 찼다. What the hell? 뭐야? 뭔가를 제작할 수 있을까? 제작할 수 있다. 응급처치 도구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인벤토리를 한 칸을 줄인다. 응급처치 도구 두 개. 전기가 끊겼는데 조명이 좀 필요하겠어. 조명탄을 던질 수 있다. 야! 야! 애들이 다가오지 못해요! 어떡하지? 계속 던져! 계속 던져서 맞추고 죽이고 불 밝히고. 야, 스트레스 수치 미친! 여기 열 수 있어. 초록색 출입 카드. 다들 급하게 떠난 것 같군. 쪽지 읽기. 구더기. 역겹고 눈알도 없는 괴물. 밝은 빛을 받으면 표피가 불타버린다. 안 그렇던데? 그래서 최소한 죽이긴 쉽다. 어둠 속에서 덮치는 이빨을 조심하라. 그들은 저들의 영역이니. 그건 조명탄으로 후두려 때려서 죽인 거 아니었어? 불빛으로 타는 것 같지 않던데. 지금까지 연구한 생물들은 다양한 자극에 대해 제각기 극도로 민감한 반응성을 보인다. 작은 녀석들. 나는 알래스카 큰 거머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는 빛에 강하게 반응한다. 표본을 상실할까봐 지나친 노출은 하지 않았지만 몰리는 특정 임계값 이상의 밝은 빛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큰 녀석의 해부 결과, 두개골이 깨지기 쉬운 구조라서 가벼운 둔기 외상만으로도 뇌진탕이나 의식 상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 그래서 작은 돌을 던져도 죽는구나. 병기 응용에 대한 첫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는 그냥 제들에게 방탄물을 씌우자는 것 이상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페이지는 찢겨져 나갔다. 방탄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죽여버려야지. 씨. 사람이다. 망할 것들한테 제대로 물렸네. 좀 일으켜주세요.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겁니다. 업고 갈 생각은 없으니까요. 가자. 물릴 다 끝났지? 아닌가? 잠겨져 있는 문 하나 더 있었나? 아, 몰라. 어차피 데몬데 뭐. 그냥 막 해. 뭐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어? 폴이 자원을 조금 모아왔다. 때때로 운수 좋은 날이 찾아오기도 한다. 물론 최근엔 그런 날이 많지 않았고 애초에 탈출을 시작한 이래로 그런 날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운수 좋은 날이었다. 동료 하나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소량의 추가 자원을 얻었다. 부상. 이곳은 평소보다 훨씬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알래스카는 정상적일 때에도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은 방문객의 치명적인 장소인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 혹독한 환경, 불친절한 생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 전체를 뒤엎은 규모의 사고까지. 누군가가 다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캠프에 있던 인물이 부상을 당해 2일 동안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구출한 생존자 폴. 폴은 내가 사무소로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다. 꼭 중고차를 고치는 기술자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하나하나 분리하고 쓸모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하는 것 같다. 프리즘에도 딱히 충성심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한테만 신경 쓰는 것 같다. 뭐 상관없다. 이 얼어붙은 지옥에서 탈출하려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만 이해한다면야. 부상을 입었네요. 이틀 동안. 아이템이 하나가 생겼네요. 칼 하나 그리고 물 두 개. 사건이 총 세 개 생긴 거고. 그렇군요. 아까는 뭐 그냥 꿈이었던 건가? 폴로가 대화. 그 괴물도 봤습니까? 빨갱이들일까요? 내 봉급으론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난 괴물을 받고 죽였을 뿐입니다. 누가 보냈든 상관없어요. 난 정치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만 이 괴물이 공산주의자 같진 않습니다. 누가 보냈든 상관없어요. 이게 끝이야? 프랭크, 이거 새 동료가 다친 모양인데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하지만 안 그래도 쪼들리는데 물자가 많이 나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건만. 자, 이걸로 우리 동료의 부상을 치료해주게. 인원이 점점 불어나는군. 먹일 입도 덩달아 늘어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야. 상황이 받쳐준다면 잊지 말고 급식대도 최대한 빨리 수리하게. 부상 처치 도구. 프랭크가 장입니다, 여러분! 악몽 같은 풍경을 탐험하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부상을 치료할 기본 처치 도구다. 캠프의 인물들을 치료하는 아이템. 준비성이 아주 철저해요. 아이템 주기. 부상 처치 도구. 줬다. 오. 부상 그 페널티가 사라졌네. 기술. 정찰에서 아이템을 가져올 확률이 10% 증가한다. 사기가 8이네? 어, 얘도 사기가 1 줄었네? 하루에 1씩 줄어드나봐. 얘는 사기가 최대치가 8이네. 애초에 사기가 많이 없는 친구네. 아이템이 충분하지 않다. 왜 물이 없어? 물. 지가 물 만들고 지금 물 지가 다 가져간 거야? 이런 쌍놈은 하나씩 줄 수는 없는 거니? 일단 급식대 개선 이 친구한테 해야겠죠? 일꾼 할당 급식대. 그럼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캠프에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한다. 어떻게 생산을 하는 거지? 됐어. 좋아. 또 가면 되는 건가? 어? 천막이 있네? 텐트는 지속적으로 체력을 회복시켜주며 캠프에 인물 하나를 지정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나는 안 되는 거야? 아, 된다. 휴식. 천막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꾼은 사기를 회복한다. 고장. 레벨 1. 레벨 2. 나 자보자. 여기서 캠프에서 쉰다. 안 쉬어져? 왜 안 쉬어져? 안 쉬어진다니까? 나 지금 잘못하고 있나? 쉬라니까 말을 안 듣네? 몰라. 가자 숲으로 바로. 바로 캠프로 돌아가게 되나? 아직은 떠날 수 없어. 쪽지 읽기. 흥미롭다. 프리즘이 대체 무슨 행위를 저질렀던 간에 저들은 분명히 현지의 환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자연도 반격에 나섰다. 왜 존댓말했다 반말했다 또 그래요. 아, 우리나라는 이게 좀 어렵나봐 번역하는 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새로운 생명체가 출현할 경이적인 적응 속도와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의 도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쨌든 난 행동을 취하라 여기 온 거다. 프리즘을 멈춰야 한다. 나머지 일지는 새로운 미시 생태계 형성에 대한... 미시 생태계는 뭐죠? 흥분만 표현되어 있을 뿐 딱히 세부적인 내용이나 유용한 정보는 거의 없다. 미시 생태계라는 게 혹시 동탄 얘긴가? 폴. 읽었던 거고. 식량이다. 비어있음. 연료. 나이스. 인벤토리. 아! 캠프에다가 이걸 넣고 오는 걸 깜빡했다. 인벤토리 너무 모자라겠는데 이제? 큰일났네. 뭐야? 이게 뭐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피부 전체가 화상을 입었어. 괴물이? 적들은 빛을 무서워하며 청각에 의존하여 움직인다. 조준할 시간만 충분하다면 돌멩이를 집어던져 적을 쉽게 처치할 수 있다. 적들은 제각기 다른 약점을 갖추고 있으면 예민한 감각과 둔감한 감각도 따로 존재한다.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하라. 돌을 장착하자. 여기가 뭐야? 뭐 부족이 살고 있었나 본데? 원주민 캠프인가? 뭔가 유용한 게 있을지도. 성소에서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어? 이와 비슷한 장소들이 야생 곳곳에 숨겨져 있다. 원주민 부족들은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다고 한다. 좋은데? 사용. 우와! 야! 대박! 엄청 많이 낮춰주잖아? 들어갈 수 있고. 짐승에게 바치는 재물. 이게 뭘까요? 그냥 막대기 한 줌이지만 원주민의 전통 방식대로 복잡하게 묶여있다. 모양은 단순하지만 희한하게 눈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워 자꾸 시선에서 벗어난다. 당신은 그것을 태워버리고 싶은 미묘한 충동을 느끼며 주변의 괴로운 일들에 대해 어느새 신경 쓰지 않게 된다. 플레이어의 스트레스를 다소 낮춰주는 아이템. 사용. 바로 사용하자! 오케이. 이러면. 아, 이게 그거네. 아, 괜히 썼다. 불러오기 할까? 이 이상 낮출 수가 없어. 아까 내가 재단을 썼던 게 되게 적기였던 거야. 여기에서 이만큼 줄었잖아. 이 정도밖에 안 남았었는데 내가 더 내려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번 얻으면은 그냥 이게 땡임. 불러오기. 오, 자동 저장까지. 개꿀. 이 게임 하면 할수록 매력적이네. 빨리빨리. 자원 보관하고 가죠. 줘야지. 자, 불러온 김에 저장소에 아이템도 다 잘 집어넣고 가자. 어디보자. 일단 응급처치도구. 응급처치도구를 지금 하나 써버릴까? 좋아, 하나 쓰자. 어, 생각보다 많이 안 차네? 그래, 오히려 좋아. 가득 찼으면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것 같긴 해.
칼 집어넣어주고 이거랑 조명탄도 솔직히 잘 안 쓸 것 같고 돌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려 6개나 들고 있을 수 있으니 램프는 뭐 당연히 필수고 칼도 일단 가져가자. 뭐 다 한 건가? 응 됐어. 물을 분배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하나씩 줄 수가 없어 물을. 아 그래도 얘는 하나 줄 수 있네. 그러니까 얘한테 하나 주고 어? 아 아이템을 두 개 들고 있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구나. 하나만 줄 수가 없네. 저기 미안한데 내놔. 그냥 네가 두 개를 다 갖고 네가 물을 많이 만들어 그럼 될 것 같아.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가자. 빠른 복구. 아이템도 똑같이 나오네. 불을 켜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불에 타면서 죽어버려. 안 죽는데? 어! 죽었다! 대박. 좋아, 다 복구했어. 오케이. 아이템도 잘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짐승에게 바치는 재물을 사용하면 되겠죠? 와요. 가자. 여기로 못 들어가나? 이게 참 진짜 잘 만든 게 있잖아. 보통 좀 허접한 게임들은 램프 딱 키잖아. 그럼 이게 실시간으로 달잖아요. 램프를 켠 상태에서 인벤토리 연다? 그러면은 램프 다는 거 계속 유지돼가지고 막 인벤토리도 제대로 집중해서 못 보고 막 스트레스 오지게 받거든. 근데 이거 인벤토리 딱 키자마자 램프 멈춘 거 보여? 이것도 그렇고 이거 딱 타잖아요? 그때도 멈춰요, 기름이. 완전 갓겜이에요. 진짜 신경 많이 썼어. 뭐야, 이건? 누가 설계한 건지 참. 아, 괴물이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함정을 발동해서 위에서 이게 떨어졌네. 나무 기둥들이 그래서 잡았네요 괴물을. 장애물을 파괴하려면 도끼를 찾아야 한다. 어떤 장애물은 파괴하는데 특정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도끼 누굴까? 벌레다. 잡아버리죠. 어? 아이씨 빗나갔네. 약초. 가방이 있네? 신규 소집 아이템.
이상한 일지 1부의 첫 번째 석상이네. 인물상. 어우, 어두워. 나 지금 기름이 있구나. 어, 다 쓰면 갈아야겠다. 어? 여기에도 함정이 있네? 이거 잘 발동하면은 엄청난 몬스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도끼다! 도끼로는 적을 공격하거나 장애물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하라. 모든 무기는 내구도가 있으며 사용할 때마다 점점 감소한다. 내구도가 다한 무기는 파괴된다. 오케이. 이걸 1번으로 두고. 돌이 없구나. 막다른 곳? 돌아가야 되네요. 어? 괴물이다. 좋은데? 저기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빨리 와, 속 터져 죽겠어. 옳지, 옳지. 지금이야. 나이스. 잠깐만. 이 왼쪽에는 길이 더 없는 거야? 박혀있구나. 야, 랜턴 다 썼다. 어, 자동으로 꺼졌어. 사용? 잘못 눌렀. 오케이.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나? 맞네. 오케이. 혹시 이래도 내구도가 다나요? 미친! 다네? 내구도 3 달았어. 사람이다. 이거 너무 늦은 것 같군. 캠프로 돌아가자. 조금만 더 둘러보자. 왼쪽에 안 닿잖아. 아니네? 다 본 건가? 좀만 더 둘러볼까요? 이게 뭐냐고? 어? 저거 뭐냐고? 어떻게 먹냐고? 어떻게 가지? 대놓고 저렇게 히든이 있는데 못 간다고? 아니 뭐 짐작도 안 가는데? 뭐 여기서 도끼를 휘둘러서 이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빨리 내려가보고 싶었는데 이대로 죽어버렸네? 이렇게 그냥 하루가 지나가버린 거야?
아니면 다시 불러오게 한 건가? 얘 왜 계속 다시 부상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불러오기. 오일 찾고 불러와야 돼. 빨리 복구하자. 아이템 집어넣고. 솔직히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죽네. 칼도 그냥 집어넣자. 빠른 복구! 낙사가 있다는 정보를 굉장히 비싸게 알았네. 진행하면서 우리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전혀 없죠. 쭉 보자. 우리가 놓친 길이 있나? 나 돌을 안 챙겨왔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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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아우 아프다. 문 내려서 죽이는 거 못하냐고? 어 똑똑한데? 똑똑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쳤지.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죠? 너무 늦은 것 같군. 돌아가자.
이번엔 살아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군요. 수리 완료. 급식대가 수리 완료됐고요. 물 3개 나왔고요. 좋고요. 사기 1 저하. 얘는 사기 2 저하. 식량이 하나가 모자라. 아, 이게 그러니까 하루가 지날 때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기가 1씩 줄어드네.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번엔 음식이 없어. 클레어는 지금 다 됐지만, 근데 너 내놔. 얘 줄 거임. 뭐야? 나 발 뻗다가 이상한 거 눌렀어, 얘들아. 나 발 뻗다가 프린터를 눌러버렸나봐요. 잠깐만요. 내가 더 놀랐어. 갑자기 밑에서 막 부직직직 막 이런 소리 들려가지고. 자, 어쨌든간 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얘가 사기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클레어 걸 뺏어서 얘한테 주자. 됐어. 프랭크 같아요. 뭐 그래도 재산은 나있군.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을 구할 순 없잖나. 현실적으로 상황을 직시해야지. 게다가 날씨도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 이 근처에 생존자가 더 있을 확률도 적고 말이야. 여기 더 있을수록 점점 낙오할 위험이 커지니 보급품을 충분히 찾는 대로 여길 뜻해. 캠프에 다른 캐릭터가 있다면 식량과 물을 잊지 말고 공급하자. 튜토리얼이었구나. 캠프에 다른 캐릭터가 있다면 식량과 물을 잊지 말고 공급하자. 그러지 않으면 사기가 0 아래로 떨어져 결국 사망할 수도 있다. 캐릭터가 전부 사망하면 여정도 끝난다. 반대로 말하면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게임이 안 끝난다는 얘기네. 그게 더 지옥이겠다, 야. 저장소도 인벤토리가 작아. 저장소 인벤토리는 또 어떻게 늘리냐. 어? 나무 조각이 3개나 있네? 잠깐만, 나무 조각이 3개가 있으면 아, 기계 부품이 2개가 필요하구나. 뭔가 좀 제작소에서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볼까? 만들 수 있는 게 많지 않네. 다 기본적으로 기계 부품이 필요해. 짐승에게 바치는 재물 만들 수 있다. 이건 뭐야? 소리도구. 제 아무리 최고의 무기라도 이 세상 출신이 아닌 괴물들과 오랫동안 싸우다 보면 결국 날이 무뎌지고 만다. 그런 무기를 원상복구하는데 쓰이는 도구다. 기계 부품은 어디서 나는 거야? 어? 프리즘 정찰. 이제 기지를 세웠으니 탐험을 떠나볼 시간이다. 기지에 있는 캐릭터를 주변으로 정찰 보내서
탐험이 가능한 신규 지역을 찾아낼 수 있다. 정찰은 꼬박 하루가 걸림으로 이번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원정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프리즘 정찰. 이제 추가로 정찰 원정을 보낼 사람을 할당할 수 있다. 정찰은 꼬박 하루가 걸린다. 정찰 아이템. 이게 뭔 소리야? 정찰 보내면은 식료품 하나 갖고 온다는 얘긴가? 아, 나 보내기 싫은데? 얘네 이제 음식 만들 수 있다고요. 어? 아! 정찰에서 기계 부품 보낼 수 있네? 아... 클레어 보내. 그리고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네. 아, 원정 시즌이 따로 있구나. 클레어를 보내고 그냥 둘 다 보내버릴까? 둘 다? 아니야, 클레어만 기계 부품하고 식료품이 훨씬 중요해. 자, 휴식. 어? 뭐야?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구더기 한 마리가 캠프에 들어왔다. 놈은 텐트 안으로 뛰어들어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다행히도 서로 짓밟히는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일행 중 한 명이 용기를 내고 돌멩이를 집어 쳐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손을 심하게 물렸다. 감염된 것 같진 않지만 치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와, 씨, 랜덤성 이벤트네 이거. 미쳤다. 어쨌든 식량은 3개. 넌 뭐야? 기계부품은? 야! 기계부품은? 클레어와 대화. 앞으로는 직원용 팜플렛에 이런 비상상황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다루면서 괴물 출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네요. 갱신판엔 분명하게 넣어야겠어요. 그 팜플렛을 정말로 읽는 3명 정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걱정거리가 더 시급해요. 내 발에 불 난 것 같다. 소리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아이씨, 이러면은 하... 꼬인다 꼬여. 아니 그리고 뭐 생산량이 하나 더 증가한다더니 뭐 딱히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 다른 데에도 계속 원정을 보낼 수 있구나. 더 화력이면 숙이 아니라 쟤만 남을 것 같은데 소리가. 아니 근데 이거 왜 안 갖고 왔냐? 서울룸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거 뭐야? 날씨가 점점 나빠지는 만큼 여기에서 누군가 생존했을 확률도 적겠지. 아직 계속 할 수 없다. 식량을 10개나 모아야 여기를 떠날 수 있어? 오반데? 황산. 보급품이 남았을지 몰라. 난이도 쉬움. 가볼까? 아, 다치고 난리야, 근데. 아씨. 술병. 너무 어둡다. 문 닫기가 왜 있는 거지? 아, 지금까지가 튜토리얼이었고, 이제 진짜 오픈월드인가 보다. 진짜 파밍. 4층. 이건 뭔 소리고. 위쪽에, 위층에 누가 있나보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내가 너무 늦었나보고. 고철. 나이스. 위층으로 가면 고철이 더 있을까? 아이템이. 나 뭐가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많이 들고 있냐? 아니, 저 장소에 넣는 걸 내가 또 깜빡하고 그냥 왔네. 아오.
어? 들어갈 수 있고 길이 끊겨 있네요. 들어가 보자. 무슨 소리야? 어휴, 어, 불로 태워! 태워 죽여! 안 죽네? 죽였다. 오, 랜턴 불로도 태워 죽일 수 있고. 아, 오바야! 아, 칼 갖고 올걸! 아, 씨. 아, 이제 진짜 오픈월드 시작이네. 진짜 파밍 해야 되네요. 아이템 잘 챙겨서. 아, 이렇게 되니까 또 재밌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구워지렴. 이 캠프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아, 아, 뭐야? 아직 안 죽었었네. 아이씨, 한 대 맞아버렸다. 큰 돌. 아, 근데 전반적으로 너무 어두운데요? 램프 기름 괜찮을라나? 또 뭐야? 상자 열기? 노란색 출입 카드. 나 지금 스트레스 오른 거니? 열면서? 노란색 출입 카드. 중요한 걸 먹은 느낌이군. 일단 기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끄고 다니자. 와, 진짜 불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기가 어디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 저기, 저기로는 못 가겠다. 가지 말자. 그치. 야, 벌써 기름 다 썼어. 새로 간지 얼마 안됐는데. 아니, 이거 램프가 너무 너무 빨리 나는데? 여긴 또 뭐야? 여기 손대면 날 잡아먹으려 들겠지? 나 뭐 손댈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난 또 뭐 내 HP를 대가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건데. 어? 노란색 처리 카드를 여기에다가 썼어요. 어, 열었고요. 오, 보급품. 커피? 평안은 사소하고 소소한 곳들로부터 온다. 커피는 꼭 없어졌을 때만 그리워지는, 그리고 그럴 때면 싸움까지 일으킬 만큼 중요한 요소다. 사기를 북돋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게 뭘까? 그냥 뭐 막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 먹이면은 좋아지는 그런 건가? 칼! 어!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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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4층 딱이죠? 어? 4층이 아니네? 어디였지? 어디였을까? 스카스카 어디였을까? 3층인가? 도대체 기억이 안 나. 아,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이었나? 맞네, 사다리 타기 전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 있다. 열었다. 여기도 좀비 소리 들리는데.
야 랜턴, 야 랜턴 기름 진짜 개삐지그리 남음. 아 어떡해. 괴물 있어. 괴물이 아주 희끄무리하게 보이기는 해요. 너무 가까워지면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들킨 것 같죠? 아 이거 어떡하냐. 아 기름이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볼까? 어, 근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는 얘가 딱히 공격을 안 하네? 뒤를 쳐볼까? 아, 미안. 죽어버렸다. 딜이 왜 이렇게 세요? 아, 이렇게 죽으면 아이템을 많이 잃네. 많이 잃은 상태로 돌아오나봐. 질병. 기어이 한기가 찾아들었다. 콧물, 재채기, 기침은 어차피 흔한 일이었지만 일행 중 한 명에게는 기어이 질병에 걸리고 말았다. 고열과 콧물 그리고 잦아들지 않는 기침을 보아하니 그저 변이체에게 옮은 병이 감기일 뿐이라고 바랄 수 밖에. 여전히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기적을 바라진 말자. 인물이 질병에 걸려 다음 이틀 동안 작업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얘는 뭐... 얘 죽이자! 뭐한... 뭐하는 애야? 그리고 불러오자. 아 찝찝해 찝찝해. 이거 지금 기름 관리 완전 철저히 해서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급수대 넣어주고 잘 챙겨서 돌도 한번. 아! 곰덫 챙겨보자. 곰덫, 곰덫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분명히 난이도가 쉬움이라며 이 스바라시더라. 나 아까 위쪽 갔었냐 아래쪽 갔었냐 기억이 안 나는데? 위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위로 가자. 좋아, 난 불을 절대 켜지 않겠어. 이제 켜겠어. 무서워 죽겠네. 여기에 벌레 나오지 않나? 안 나오네. 이제 다시 끄겠어.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 야 여기 오른쪽에 저 친구 죽여볼까? 더서로.
숨었어. 아, 잡혔어. 살려줘! 아, 너무 진심으로 소리 질렀다. 저기 숨을 수 있는 곳 있거든요? 끝에? 아, 진짜, 씨. 지금이야, 조금만 빨리 가서. 됐다, 숨었다. 숨었다. 오른쪽 끝에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 어! 잠겨 있는 문? 여긴 뭐야? 절? 빨리 죽여. 불 꺼주고?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싹 보자. 이쪽부터 올라가서. 어? 여기 거기 아니야? 지금 채워. 불 꺼진다. 아니 야이! 이런 싸가지가. 나 아파. 어떡해. 어, 여기 거기 아니네. 어, 아니 여기 맞는데? 캠프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여기 그... 어, 카드키 있던 곳. 으아, 스트레스 오른다. 확실히 봤어 이번에. 여기로 가자.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가 3층 반대편. 오케이. 확인. 저 3층 왼쪽 끝으로 쭉 가면은 끊긴 길 나오고. 어, 오케이. 자, 지금 4층, 3층 다 봤습니다. 이제 2층으로 가서 곰덫 깔고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오른쪽은 뭐였지? 여기가 그 여기고요. 카드키로 왼쪽 열고 고철, 커피, 칼. 어? 뭐야? 아! 떠나기였어? 아! 아! 한 층을 더 올라갔어야 돼! 아! 그냥 만족하자. 그래. 아. 이 잘 읽고 눌러야 되네. 저희 캠프로 돌아가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 에이씨. 싸네. 아, 근데 나 좀 쉬고 싶다. 아, 나 진짜 HP 너무 없는데. 넌 뭐야? 저기 나 좀 도와주셔. 난 이렇게 죽기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여. 인맥도 탄탄해요. 부자도 많고 권력자도 많고. 지금 프리즘의 우리 상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좀 구린 냄새가 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목숨이나 부지합시다. 프리즘 상사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 말이 그 말이오. 우리 둘만이라도 어떻게 빠져나간다면 부자로 만들어주리다. 뭐 하자는 거지? 천막 휴식. 너무 힘들다.
멀쩡한 칼이 두 개나 있네. 이제 칼을 무기로 좀 써도 되겠다. 커피는 사기용인가? 이건 뭐지? 아, 나무 조각은 기본적으로 이쪽에다가 보관을 할 수 있나봐. 이거 약초랑 보드카 하나 꺼내서 이거 하나 만들자. 오케이. 아, 이제 좀 살겠네. 그리고 기계 부품 많잖아. 어? 이거랑 기계 부품 꺼내.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나? 일단 얘가 일을 못하니까 급수대부터 업그레이드를 못하니까 급식대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넌 할 줄 아는 게 뭐야! 클레어한테 맡깁시다.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데 저 괜찮은 거예요? 괴물인가? 일단 한번 자보자. 애들한테 출정을 못 보내지 참. 아우,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야 돼? 요시. 개선 완료. 오케이, 애들 다 멀쩡해졌다. 클레어와 대화. 쉿, 방해하지 말아요. 필기 중이니까.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찾아낸 걸 캠벨 CEO님한테 직접 보고하고 싶어요. 그러렴. 자, 됐다. 일할 수 있겠지? 아, 근데 얘네 사기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나도 이제 좀 멀쩡해졌으니 광산 또 파밍하러 갑시다. 렛츠고! 어우, 하기 싫어. 기름이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뭐야, 나 이거 저장소에 분명히 넣어뒀었는데 왜 다시 내 손에 들려있지? 그리고 아까랑 구조가 똑같은데요, 이거? 그지? 아까랑 구조가 똑같아. 그러면 이번엔 그냥 바로 2층으로 가버리자. 아, 노란색 출입문 카드 필요하구나. 아이고. 그럼 나오는 아이템도 똑같으려나? 괴물을 조심조심히 따라가서. 아이, 이러면 정신도가 지금 올라간다. 지금이야. 최대한 빠르게 다가가서. 열고. 빨리 빨리 타라. 됐다. 뭐 하는겨?
야, 이거 열면은 나 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 하, 트라우마 생겼다. 어쩔 수 없지. 야, 근데 진짜 튜토리얼 할 때는 기름이 뭐 넉넉하다고는 생각 안 들었지만 딱 맞춰주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네. 너무 부족한데요 이거. 야, 그리고 아이템 똑같이 줘. 여기 일단 캠프로 가는 곳이니까 이제 이 위로 가봅시다. 저건 뭐지? 아! 아! 뭐야! 아니, 씨. 가방이 꽉 찼다. 뭘 버리지? 이거 버리자. 멀쩡한 칼. 아니, 썼던 칼. 이게 끝이야? 캠퍼로 돌아가기. 아니, 근데 이게 어려움이 아니야. 램프라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램프랜다. 기름통. 아, 근데 기름통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한다. 돌아가자. 새 트라우마 획득. 안 돼. 샘솟는 아드레날린. 죽음의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럽힐 때 당신은 가장 살아있음을 느낀다. 벼랑 끝에선 스릴이 없다면 당신의 심장은 도무지 뛰질 않는다.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도끼 공격력이 추가로 상승한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선 피해량이 적다. 오, 괜찮은데? 큰 문제가 되는 트라우마는 아니네요. 와, 이제 애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드디어 일을 한다. 넉넉하다. 좋아. 내가 이렇게 안 넣어놨었나? 안 넣어놓고 그냥 출발했나? 나도 모르겠다. 커피는 하나밖에 인벤토리를 차지 못하네. 두 개씩 들을 수가 없네. 얘네들한테 커피 줘볼까? 어? 커피 줄 수 있어. 지금 사기가 1인데 좀 써보자. 사기 1 오르네요. 와, 진짜 많이 오른다. 어머어머 세상. 어머, 너무 유용한걸? 개 패고 싶네.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물 둘 중에 하나를 대체할 수 있군요. 일단 뭐 마저 먹이고. 오케이, 인벤토리 좀 비었다. 다행이다. 이게 보니까 출정을 계속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큰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여기서 버티기만 해도 얘네들이 알아서 물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건 또 뭐야? 새로운 아군? 하,
이러면 또 못 참지. 가야지. 휴식은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아, 아니야. 여기에서 이걸 가져가서 바로 사용해주자. 아끼다 똥대 이럴 때 쓰는 거지. 아니 그래? 가보자. 원주민 하나가 대화를 청해왔다.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뒤에 물자가? 식량. 아니 근데 이거 데모라면서요. 도대체 언제 끝나요? 분량이 왜 이렇게 길어요? 대화. 반갑다. 사나운 발톱이라고 불러라. 당신 원주민인가 보고 주변에 토템이 있는 건 맞는데 당신 부족이나 마을은 전혀 보지 못했어. 굉장히 비밀스럽게 사는 모양이야. 우리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한 곳에 오래 살지도 않는다. 이제 와서 돌아가기엔 딱히 좋은 때가 아닌데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짐승에게서 태어난 것을 쫓고 있다. 짐승이 깨어났고 하등한 종복 다수를 깨우면서 이제 땅 맞아 타락시키고 있다. 어쩌면 서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괴물은 내가 처치할 수 있으니까. 네가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안전한 길을 안내해 준다면 나는 그 보답으로 놈들을 처치... 어이 무슨 일인가? 아 프랭크 잠시 누구랑 얘기를 좀... 응? 어이 사나운 발톱 잠깐 어디가? 아 신경쓰지 말게. 망할 원주민들이 도우면 무슨. 어디 한번 맞춰볼까? 또 뜬구름 잡는 수수께끼 같은 말 만들어 놓고 갔나? 말린 생선이나 한 장 나눠주면 어디 덧나나 망할 놈 같으니 그냥 돌아가자고. 사이가 좀 안 좋나 보네. 사나운 발톱이 뭔가 쫓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몰라도 제대로 몰두한 모양이군.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어. 하루를 더 살았나 맞다. 뭐야 바로 그냥 하루가 넘어가 버렸네. 어 이거 봐 식료품이 이제 쌓이고 있어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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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게 뭐야? 미끼? 원주민의 비법으로 처리한 고기로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되었지만 특별히 혼합한 약초를 바른 덕분 늑대와 곰을 유인하는 용도로 쓰인다. 그래서 늑대와 곰을 지나칠 시간을 벌거나 우위를 점할 준비를 할 수 있다. 통조림으로 이런 뼈에 붙은 갈비대 약간 이런 식으로 연금술이 가능하군요. 대단한걸? 그리고 기계 부품과 나무로 램프를 만들 수 있네. 기름은 못 만들지만 소음 미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무전기 대부분은 소음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볼륨을 높이고 케이블을 조작하면 휴대용 소음 발생기로 변신한다. 오. 어렵네. 진짜 진짜 잘 써야겠다.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 출정을 보내고 싶진 않고. 출정 보내봤자 개소낸데. 휴식 계속 쉬어야지. 뭐야 또. 공포, 스트레스, 끔찍한 상황. 여기에 영양실조와 휴식 부족까지 모두가 진이 빠졌으니 언제고 벌어지고 말았을 일이다. 일행 중 한 명이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 같다. 열악한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캠프 인물 중 하나가 탈진하여 회복하기 전까지는 작업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진짜. 아이고... 네. 네 맘대로 해라. 체력도 많이 찼고 스트레스 수치도 바닥이네요.
아 근데 뭐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보이고 그냥 막 멍 때리고 있어야 되나? 계속 보내 시간? 상한 음식. 모든 음식은 결국 상하기 마련이고 이렇게 추운 날씨도 보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식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는 음식에서 냄새가 나거나 더 이상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건 낭비처럼 느껴지게 된다. 게다가 또 언제 새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전부 먹는다. 어차피 유통기한은 권장사항 아니던가. 말도 안 된다. 상한 음식을 먹는 것은 식중독에 걸리는 지름길이다. 음식을 버려야 돼 그러면 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 음식 하나만 버리거나 이게 무슨 상태 이상이지? 너무 궁금해. 그냥 먹어보자. 이건 누가 봐도 음식을 버리는 것 같고 먹어봐야지. 식량을 그대로 놔뒀더니 캠프의 일행 중 몇 명이 질병에 걸렸다. 와, 음식 하나만 드네. 이게 무슨 상태 이상이야? 질병. 임무는 이틀 동안 작업 효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탈진의 질병. 가지가지하네. 이거 아 이거 술 먹으면 낫는 건가? 그런가 봐. 야, 술을 쓸 때가 왔어. 나 술 짱 많아. 라고 하기엔 두 개밖에 없네. 왜죠? 사용할 아이템이 없다고? 왜 안 되지? 이게 무슨 표시야 그러면? 술을 주면 낫는다는 얘기 아니었어? 응? 응? 저장소에 넣은 상태로 줘야 되나? 안 돼! 왜 안 돼! 야! 잘 되고 있었잖아! 아씨! 프랭크와 대화 필요. 네? 프랭크가 캠프 밖에서 토템을 발견했다. 거기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 가보자. 뭡니까 프랭크, 뭐 하시는 거예요? 헉! 재단을 부쉈네? 미개한 야만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다. 그 양반들의 미신은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 오직 지성과 기술만이 도움이 된다고. 안 그래도 신경 건드리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 몸이 성치 않잖아요. 조금 진정하시고 예술 비평은 다른 사람한테 맡깁시다. 예? 그럴까? 그럼 바로 뒤따라 가겠네. 한 번만 더 휘두르고 말이야. 뭐가 그렇게 쌓인 게 많아? 우리 부족이 얼마나 오랜 세대에 걸쳐 저 토템을 조각했는지 알아? 필요한 일이었네. 알잖나.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멀쩡하게 생긴 토템이었어야지. 우리에겐 박살난 토템 몇 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네. 네 무자비한 파괴로 인 놈들은 이전보다 더 커지겠지. 그 토템들은 강력한 보호를 제공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길 바란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말고. 덕분에 녀석은 아무것도 눈치 못 챘어. 이해한다. 나의 과업은 사냥이다. 네 과업은 그를 무지한 채 두는 것이고. 에? 둘이 무슨 얘기해? 뭐야? 사나운 발톱이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노발대발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브랭크도 화난 것보다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 뭐지? 지금 나를 사이에 두고 지금 뭔가 작당하고 있어요, 쟤네 둘이. 식량 나이스. 어, 진짜 뭐야? 보호효과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뭘로부터 보호해주는지는 전혀 모르겠단 말이지. 정말 이상하군. 이 세상 물건 같지가 않아. 프랭크가 부순 자국이 없어도 다 뒤틀리고 불안해 보여.
그만 쳐다보아라. 저들의 노래는 독이다. 저들의 암송은 추방이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아, 얘가 한 말이 아니었어? 뭐야? 머리야, 그 더럽게 아프네. 이미 충분히 본 것 같으니 슬슬 가자. 환청이 들렸나봐. 음식을 안 만들었어. 탈진과 질병 때문에 효율이 완전히 떨어졌나봐. 이럴 거였으면 그냥 휴식을 취했지. 그러네? 그냥 휴식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야, 너 쉬어. 어차피 못하잖아. 나랑 같이 부둥켜 안고 자자. 나도 할 거 없다. 아, 왜? 아! 아! 진짜 씨 개빡치네. 클레오가 다쳤어 또. 아. 일단 넌 이제 다시 일할 수 있으니까 밥 만들고. 아니 이거 개 억가가 지금 진짜 다키스트보다 심한데? 클레어! 나랑 부둥켜 안고 자자 이제. 아, 나 회복 괜히 했어. 이럴 때 열심히 회복하는. 뭐야, 데모는 총 15일만 제공이 된대요, 플레이가. 와, 이걸 이렇게 끊는다고? 개 고생만 시키다가? 와, 씨, 이거 정식 출시되면 바로 구매해서 혼내줘야겠다.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플레이 해본 Edge of Sanity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데모만 플레이 해봤는데, 아, 굉장히 저랑 지금 좀 잘 맞는 게임인 것 같아요. 생존의 개 억가 요소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좀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한. 근데 어려움 난이도는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자, Edge of Sanity 정식 출시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